처음이에요. 예, 저는 오늘 처음이에요. 예, 잘 찾아오셨어요? 글쎄, 예, 잘 찾아왔습니다. 한번 공부 좀 하셨습니까? 전혀 아니, 좀 뭐.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형님, 처음 초보자부터 문장 고급까지 여인별로 다 수업이 다 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요 시간에 제일 기초반, 이렇게 한자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지식, 그다음에 한문 한시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처음으로서 전혀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단방을 보니까 지도 과정 뭐 입학 이런 쪽에서 이적인 게 좀 두려움이 앞서네요. 예. 전혀 두려움 안 하셔야 됩니다. 저도 두달에고고래 왔습니다. 저도 열심히 많이 따라가고. 앞에 계신 분은 저번 학기에 마지막 한 두 달 정도 하셨죠. 네. 예, 예. 총학기한 두 달 안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선생님 대수단 입장으로 저는 보고 오셨다고 이제 이번도 시험도 열심히 시험도 쳤어요. 뭔가 그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셨고 문제는 이제 시간과 자기 노력이거든요. 많은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취도가 있고 그 차이. 혼자서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혼자 하면 이게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오래 못 갑니다. 이게 어울려서 같이 공부를 해야 이게 성취가 있고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번 학기 차수는 우리가 44차가 되거든요. 지금 이 시간 10시부터 서울의 전국의 유주원이 시도별로 이렇게 오십니다. 부산 연수원을 제외하면 모든 연수원이 다 서울에 가서 입학식을 해요. 부산 연수원만 있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럴 때부터 조사를 해버리니 여기서 못한 모아 갈라 하면 차 대절해야 되죠. 시간 내야 되죠. 안 갈아가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부산은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자체가 나머지 연수원들은 전라도, 뭐 광주, 전국, 서울까지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차비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박식을 응원하는데 먼저 처음 오신 분들이 관이 인사 말부터 제가 볼게요. 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있겠습니다. 이제는 어김없이 수많은 반복을 거듭하며 나뭇가지마다 시험에 도달하는 기회는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한자의 문이라는 공통 고전을 가지고 배움의 열기와 학부에 불타는 강한 모습도 오늘 이렇게 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번 부산연수원에서 국내 최초 선수를 자랑하는 국가고인 한자 한문 전문 지도사 제 44차 과정의 입학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있게 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곳은 국가공인 한자문 전문 지도사를 양성교육하는 한국한문교사 부산연수원, 국가공인 한자 자격검정 시험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대한검증의 서부산본부, 전통문화 개선을 위한 동양검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감시현 사단.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때, 한문이 가깝게 느껴질 때, 한시가 눈에 들어올 때, 꾸준히 재미있어질 때, 언제든 함께 강도가 수 있는 여기 우리 부산연수원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열어가야 할 새로운 세계는 더 이상 우리에게 단순한 지식과 기술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한한 창조력과 응용력만이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오랫동안 알고 다듬어진 문자에서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검정의 개최 페이지도 국내 최고의 문자 강국 프로젝트 수행기관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부산연수원은 여러분들의 이러한 기쁨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한자와 한문을 공부해 보신 분, 처음 접하시는 분, 또 교육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고 계시는 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자 한문은 속성이 속도로 단시일 내에 고급 경지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한문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수료를 맞이하신 수료생 여러분께서도 한 단계 한 단계씩 가슴속 어둡게 그토록 동반하던 지식의 샘을 채워나가면 좋겠습니다. 불광불급이라는 말 아시죠? 미치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불광불급, 노력이 바르지 않는 한때의 행운한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더 새로 시작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같이 이 자리에서 웃고 묵묵히 공부하며 연구하고 또 열과 성을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악인이 아닌 학문으로서 만난 좋은 호의에 깊이 감사드리며 각자 받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자와 한문에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신 다시 한번 주님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입학하시는 수강생 여러분은 매주 수업하는 날은 기다리시는 날로 즐겁고 유익한 집사업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강 축시를 제가 한편 먼저 앞에 1페이지 보시면요 개강 축시를 하기 전에 앞에 붓글씨로 적어놨습니다. 네, 내용 보시면요 정제조화 서기만 경보소의 대청안 개비일심학시석 부지노지 장지운 이렇게 되어있죠. 여기 모르는 글자는 없죠? 빨리 이야기해서 모르는 글자. 응? 그럼 청제가 뭐냐? 청제 앞제 첫 번째 청제잖아요. 이게 그 보물 관장하는 신을 청제라고 합니다. 보물 관장하는 신. 동서남북 각 계절마다 그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보문 청제. 여름은 적재, 겨울은 적재, 가을은 백재, 인백재, 겨울은 흑재, 금은 흑재. 그래서 청제조화는 보문 신이 조화를 부려서 서기가 만, 서기, 상스러운 기운이 가득 찼다, 그죠? 상스러운 기운이 가득 차고, 뭐 입춘 방설 때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서기 운집, 뭐 서기 만담, 이런 말 많이 하셨죠? 그게 나오는 거예요. 상스러운 기운이 가득 차고 경보 소위 경보 가벼운 발걸음 가벼운 발걸음 발걸음이 가벼운 거는 소위야 뭐뭐이기 때문이다. 대청한 맑은 얼굴을 대하기 때문이다. 오늘 오실 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까? 무거웠습니까? 우리 마 선생님은 다리를 다쳐가지고 엄청 무겁게 앉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가면 그런거 오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사실 한차 한번 문턱이 좀 높고 무거운 거는 맞죠, 그죠? 아무것도 들여놓고 보면 이렇게 또 조금 흥미를 가지면 또 가볍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거운데 우리 반에는 멀리서 오신 분이 있는데 지금 제일 멀리 오신 분이 서동? 네, 서동. 오시면 그리거든요. 그전 학기는 뭐 거제도, 진주, 뭐 창녕 이런 데서 왔었거든요. 지금 올해 1급판은 진능에서 오신 분,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때는 멀리서 오신 분인데 이번에는 서동이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네요. 선생님 어디서 오세요? 대현동. 대현동. 자주 다 바로 한 번에 오세요. 예, 예. 발걸음이 가벼운 거는 맑은 얼굴을 대하기 때문이다. 개위일심학시습. 학시습은 학위시습 주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학위시습? 노래의 첫 구절에 나오는 학위시습 분력이고 자, 개 모두 다 일심으로 학위시습 배우고 있기니 부지 모르겠다 오늘 노지함 늙음이 갈지자 용법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주격조사로 뭐뭐 하는 것이 이렇게 합니다. 늙음이 장차 장수장자도 장차장자로도 많이 씁니다. 늙음이 장차지 이르는 줄도 알지 못하네. 한글만 보면
어머니 조로, 천재 조로, 성스러운 기운이 가득 차고, 발걸음이 가벼운 것은 맑은 얼굴을 대하기 때문이다. 모소 모두 한결같이 배우고 있기니, 늙음이 장차 이르는 줄도 알지 못하네. 하는 내용으로 개강 축실 강수 지어봤습니다. 매주 3시간씩 수업을 하던데, 3시간이 금방 내려갑니다. 지금 매주 제가 이런 자료를, 이런 자료를 매주 들거든요. 이런 자료를 하나씩 마치면, 이런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파일을 한 번씩 준비하셔가지고, 매주 들이는 건데, 파일을 처음 후속으로 전달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자료 두시면, 오늘 두시면 좋은 교육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에 이제 보시면은, 오늘의 이제 교육 주제, 해당 교육 주제를 오늘 이겨내는 열정이라고 적혔습니다. 하면은, 끝에 요거는 에어살 위자입니다. 여기도 에어산단 되지. 그 다음에 안에 나무죠? 나무가 테두리에 같이 있으면은 멋있잖아요. 이건 공부에 빠졌던 거죠. 고난의 본자입니다. 그럼 사람에 비하면 사람 뭐요? 생각이나 모든 게 자유분방하고 공부하시면 모든 게 다 열려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고루해지죠. 그죠? 같이 있으면 고루해집니다. 그런 거를 탈피를 해야 된다가지고 돈을 이겨내려고 하면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돈을 이겨내는 열정이라고 적었고 인용을 노래의 한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 사람을 네 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생이 지지하면 남에서부터 아는 사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이건 알겠죠, 그죠? 그래서 공자도 아비 생이지야. 나는 남에서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만이 가능하다. 첫째는 이 학이 지지자라고 있습니다. 배워서 아는 사람. 공자는 나는 배워서 아는 사람, 학이 지자라고 그랬거든요. 사람 누구 다 배워서 안다, 그죠? 배워서 아는 사람. 피곤하다, 공공하다 그랬잖아요. 또는 공공하다는 말은 모른다는 뜻도 되고 그래서 잘 몰라서 배운 사람 또는 피곤하게 배운 사람 곤란하게 배운 사람 곤란에 처해서 배운 사람 가르쳐보면 공공에 빠집니다. 배워보면 내가 뭘 아는지를 알게 되고 그럼 말이죠. 배워봐야 내가 뭘 아는지를 알게 된다. 한 학기 과정 마치고 예? 보통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여튼 내가 뭘 모르는 일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주 제대로 배운 사람이에요. 배울수록 자기가 뭘 모르는 일을 알아가는 게 배운 거예요. 가르쳐봐야 가르쳐보면 어디 자꾸 막히거든요. 그걸 곤이라고. 그래서 교연후의 지곤, 학연후의 지부족, 배워본 연후에 부족한 것을 알게 되고 교, 가르쳐본 연후에 지곤, 곤한 번에 합니다. 왜? 그래서 보면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걸 고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웠어요. 그렇죠? 고뇌 학기다. 그럼 네 번째, 곰 한 대도 자, 그렇게 곰 한 대도 모르는 애도 그죠? 배우지도 않는 사람은 이거는 최하라고 그러죠. 그럼 최상스러워요. 자, 우리는 적어도 요거 두 개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이건 아주 무식자이죠, 한마디로. 모으면서도 배우지도 않는 사람은 최하급이고, 고니 학지자나 학이지자나 이런 건 돼야 됩니다. 자, 이 포인트도 잘 아시겠죠? 뭐, 요 두 개 중에 어딘지. 이건 성인말이 가네, 이건 생각할 필요 없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생일 지자는 상약, 상약은 최상이 되십니다. 학위 지자는 차, 그 다음이고, 고리 합기는 또 그 다음이고, 고리 불학이 민사 위하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이것을, 이 사람을 위하, 최하수라고 합니다. 이 대목은 네 가지 분주의 인간으로 보여졌지만 한 인간의 네 가지 특성으로도 보여졌다. 또는 학습이 점차 진전되어가는 과정으로도 이룰 수가 있다. 여기서 고는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변한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는 논어를 읽지 않아도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라 많은 경우 배워야겠다는 마음만 가진 분 실천으로 예지한다. 물론 누구에게나 핑계는 있다. 뭔가 해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주변 상황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다. 이처럼 진전된 삶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나를 막아서는 방해 요인을 고려하고 막연하게 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긁히지 않는 무언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이런 중요한 계기를 지금 마련한 거예요. 그렇다면 긁히지 않을 무언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분하고 호해. 분하고 호. 분한다는 말은 우리 분할 분자 되지만은 발분한다. 뭐 알고 싶고 하는 이 애태워하고 하는 의자는 그걸 분이야. 발분 방식. 발분 방식이 어떻게 돼? 발분이란 말이거든요. 수수이고 공작 한 말 중에 노래 보면 발군망식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한번 발군하면 내 마음속에 뭔가 들끓어 가지고 꼭 해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나면은 먹는 것도 또 잊어버린다. 그 발군망식이야. 그래서 듣고 가야 되는 게 막 나기 마음. 젊음이 한 빠지면 근심도 잊어버린다. 여기 데리고 되는 구절인데, 중요한 건 이제 분입니다. 마음속에 뭔가를 막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걸 분발한다. 발견한다.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면 이제 뭐가 좋아해야 됩니다. 어. 배우기를 좋아해. 오가. 지금까지 배우기를 호학군자, 배우기를 최고로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 봉제봉제. 봉제를 호학군자로 해요. 그래서 노르제, 우리 유학의 성경이 바로 노르잖아요. 노르제 1장 첫 마디가 바로 학위잖아요. 학위 시습지, 노르제라죠. 학위 내용 제 노래에 우리 노르 학위, 성경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가 말씀을 주로 성경이잖아요. 성경 제일 첫 구절이 뭡니까? 많이 구해 가서 있나? 유학의 노래 제일 첫 구절이 학부터 시작하거든요. 공자 자신도 고학,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배움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고로 내 따라온 사람이 없다고 자신한 사람이 공자예요. 그래서 고학하잖아요. 배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고학이잖아요. 고학. 관심 가지는 건 좋은데,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발분 하셨어요. 발분. 그래서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배우게 되면 알게 되죠. 그죠? 알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생겨요? 그 다음 단계는 지혜가 생깁니다. 선생님, 우리 이빨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치과. 그죠? 눈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동양고전과야. 네? 동양고전속에 지혜가 담겨져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거 안 되면 그렇습니다. 지혜만 있으면 뭡니까? 실천해야 되잖아요. 유학 공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배우는데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 오학, 또는 박학. 박학이란 말도 맞죠? 좀 박하게 되잖아요. 많이 배운다, 늘 배운다, 그죠? 하나만 아는 게 아니고,
폭넓게 널리 배워야 돼. 박학이거든요. 박학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학 하면은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거는 박학다식이라 한다, 그죠? 응? 그렇게 박학을 해야 이게 많이 알게 돼. 다시 꺼내. 그 다음에 한번 더 볼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냐면은 정무 사실입니다. 정무라면 간절함의 무게다. 뭐를 간절함의 무게세요? 저한테 묻는 거를 쌤을 통해서 묻든 책을 통해서 묻든 알 때까지 묻는 거를 젊으란다. 박학도로 보합하고 그 다음에 젊은의 근데 간절히 물었잖아요. 책을 통해서 묵은 묵을 통해서 묵은 그다음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신중히 한다는 게 신자죠. 상관 신자 그죠? 신사 신강으로 신중하게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어떤 사물의 위치가 분명하게 통과가 됩니다. 이거를 영변이라고 해요. 시비가, 시시비비가 옳고 그름이 맞는지 틀리는지 분명하게 가립니다. 이게 영변이에요. 이게 배움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실천까지 또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얼마나 배웁니까?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알려고 한다. 아는 거는 지지자, 아는 사람은 지지자라고 그러면 아는 거는 호지자, 불의 호지자. 이거를 좋아하는 것만 가지 못하고 호지자는 좋아하는 거는 불의 낙지자. 즐거워하는 것만 가지 못하다. 낙지자는 불의 광지자. 그게 미치는 것만 가지 못하다. 불광, 불동의 뭐라고. 뭘 하려고 하면 뭐 한 건 미치야 돼. 신체야 돼. 그렇게 소득이 있다. 등이 된다 이런 말이고요. 분하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대한 오늘 우리 수리필을 보면 습공이 물었습니다. 입상이 엽자가요. 사람 이름일 때는 습자로 말합니다. 성시습자. 송나라 때 유명한 우리 학자 습적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습시 보셨어요? 우리나라 습시 혹시 주위에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하여튼 시험에도 종종 나오는 입사기 엽자는 성시습자로 쓰입니다. 그 초날에 우리 그 지금 습공이라는 사람이 문공자의 자로 이런 문양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야지 목공을 그러는데 습공이 문공자, 공자를 물었다. 공자에 대해서 물었다. 누구에게? 그 자로에게. 공자한테 물은 게 아니고 누구한테 물은 거예요? 자로에게 물은 거예요. 자로에게 뭐 누구에 대해서? 공자에 대해서. 그 자로 선생은 그 공자에 대해서 누구 선생님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로 부대죠. 자로가 대답을 하지 못했다. 우리 사진들 공자가 알았어요. 그래서 자와 공자가 말하기를 여해불알. 대신 여자는 논어 책에서는 여여자로 나옵니다. 남자가 이인칭 같으면 여자는 인칭이라고 하죠. 상대적이니까 그래서 너라는 인칭으로 나옵니다. 너는 해자는 어찌 해자 너는 어찌 불왈 땅과 같이 말하지 않노 기위냐 그 사람됨이 발분망식 나기망우 부지모지 장지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노 그 출간을 보십시오. 발분망식 종결했죠. 그죠? 한번 발분하면 먹는 것도 있고 나기망우 한번 즐거움에 도취되면서 망우 은인도 잊어버리고 부지 노지 장기 노지 장기입니다. 늙음이 장차 지 이르는 줄도 부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공자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죠. 그죠? 발분 망식하고 낙이 망하고 부지 노지 장지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그 유명한 고사성어 발분 망식의 유래가 되는 구절이다. 발분 망식은 어떤 것에 열중하여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여기서 분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세로 드러난 자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
이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주변의 탓으로 돌리지 않으며 전진하려는 자세가 바로 본인입니다. 기존에 지금 계속 공부해 오신 분도 있고 참고하는 분도 있고 중요한 것은 한번 해보겠다는 부분을 이렇게 8분이 중요하다 그죠? 8분 하고 나서 뭐까지 호학 또는 박학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직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해요? 실증까지 지혜가 생기고 실증까지 가는 이런 단계를 잘 개선을 보셔야 돼요. 다음에 4페이지는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왜 한자와 한문인가? 북한은 한자 교육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우리보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생각 안 해봤어요? 북한은 대학 초급까지 필수 한자가 3천자입니다. 교육을 한다는 얘기예요. 베트남 정규 과목으로 포함돼가지고 수능 시험에도 베트남은 한자가 필수 과목입니다. 일본도 필수 과목이에요. 일본, 중국, 북한, 네? 한국, 한국이 제일 못해요. 우리만 필수 과목이 아니죠. 한자가 지금 그 수천 년, 고조선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만 화한대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글 속에는 한자가 먼저고, 그 다음이 한글이잖아요. 그래서 한글 플러스 한자가 우리 글이다, 그죠? 그, 에, 몇 급 땄다고 해? 4급 땄다고 해? 옳지게 가셔가지고, 옳지게 가셔가지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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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글이 뭡고, 물어보세요. 글이 뭡니까? 글이 뭐예요? 글이 글이지. 글이 글이다. 문자입니다. 글. 우리가 말하고 쓰는 게 글입니다. 쳐볼까요? 우리가 말하고, 말하고, 쓰는 게 글이라고 했어. 그렇게 말하고 쓰는 것이 글이다, 그죠? 한자라면 글이 뭐가 됩니까? 글,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애한테 사급 땄으니까 글 쓰는 알 거 아닙니까? 그럼 글, 쓰, 딱 쳐고 글이 뭡고, 뭘 뭡니까? 그럼 위에 있는 용어는 율자거든요. 밑에 있는 거는 글 쓰자는 부수가 가로 아닙니까? 이거는 가로대 하는 거예요. 가로대는 말이잖아요. 부수는 쓰는 거. 그죠? 이거 글 쓰잖아요. 글이 뭡고 하면 뭐야? 쓰고 말하는 게 글이잖아요. 우리가 쓰고 말하는 글에는 처음에 뭐 했다고요? 한자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한자하고 최종에 만드는 한글이다, 그죠? 이게 우리가 쓰는 글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는 글의 70%가 한자 말이거든요. 한자라는 말을 모르면 우리 말이 형성이 안 되죠. 대화하면 뭐죠? 대화, 형성, 학교, 저것도 한자 말이잖아요. 일상생활 속에 우리 글화 대부분은 한자가. 한자가 좋은 말이에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한자 씁니까? 중국어 씁니다. 중국어 쓰잖아요. 그죠? 자꾸 한자 교육하면 중국말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제가 소문을 보이죠. 글쓰 다 찍어놓고, 이렇게 딱 되네. 글 써. 글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말하고 쓰는 것이 글이다. 우리가 말하고 쓰는 거는 한자도 있고, 한글도 있고. 이렇게 쓰면 되지 않네. 그래서 왜 한자와 한문인가? 한자는 어느 한 시대의 특징이 만든 글자가 아니고 문자의 필요성에 따라 자연현상을 보고 만들기 시작한 글자로 오랜 세월 사용해온 글자다. 이 한자를 우리 표의 문자가 되죠. 한자 글자 하나는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말은 한글은 표음 문자잖아요. 소리 글자. 한자는 뜻 글자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수업 시간에 한자 글자 하나하나를 지금 글 숫자 이렇게 풀이하듯이 이렇게 뜻이 담겨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분해해서 뜻풀이를 합니다. 자, 그런 게 표의문자. 현재 중국 서안에는 반파 유적지에서 발굴한 자료에 의하면 약 6,000여 년 전에
글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최초의 문자 하면은 깍골문 건다 그죠? 옛날에 깍골문 그러잖아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한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다. 현재도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부터 한글 전용 정책을 펴면서 한자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 한자의 뜻을 잘 모르고 사용하는 데서 언어 생활에 많은 오류를 일으키고 있다. 그 언어 생활의 오류 이렇게 밑에 제가 14가지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어느 고위 관료가 고향에 내려와서 일정을 마친 후 진에게 여기까지 왔으니 춘부장이나 찾아뵙고 가야겠다 하는 나름 유식한 척은 했지만은 춘부장은 남의 아버지에 대한 존칭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제 아버지를 춘부장이라고 한답니다. 춘자가 이게 이 참죽나무 춘자거든요. 장자책에 나오는 참죽나무 춘. 장자책에 보면은 이 참죽나무는 대춘나무라고 하고 참죽나무라고 하고 이 춘자 이 나무는 한 계절을 8,000년을 사는 나무예요. 봄년은 가을겨울 하면 되죠. 봄년은 한 계절만 8,000년 사니까 네? 참죽나무가 봄년은 가을겨울 하면 32,000원 아닙니까? 이게 나무 아버지 옆에서 장수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오래 사십시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 춘부자예요. 춘부한테 부자 이게 관청부자죠. 관청부자 그죠? 우리 제사 지방 설정에 보면은 견고 처사 부문 부자 딱 있잖아요. 그 무슨 뜻이겠어요? 왜 부자 쓰겠어요? 돌아가신 주문을 높여서 부라고. 그래서 준부라고. 높이면 높여서 상대방을 높여서 보는 말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보면은 흔히 장수하는 노인을 보고 백수하시오 할 때 백살까지 사시오가 아닙니다. 백수할 때 요 신 잘 오면 이게 99살을 백수라고 해요. 그래서 흰 백자에서 100 백자에서 위에 한 1이 빠져버리면은 흰 백자 되죠. 그래서 100에서 1 빼서 99잖아요. 99살을 백수하라. 보통 인사말을 많이 하죠. 아니, 백수하시겠습니다. 뭐,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요새 백수하십시오 하면 욕입니다. 그죠? 그, 이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전세자 아주 그 95살인가 모은 그 노인이 자식들이 손자들이 전부, 아이고, 할아버지 백수하시오, 백수하시오, 이렇게 했다. 되게 기분이 나빠. 바로 빨리 보내고 다잖아요. 그럼 불과 한 4년밖에 못 사는 거잖아요. 120살을 살아야 돼. 예. 3번에 보시면은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다시 건망증. 건망증 할 때도 건자 자유 기가 해줘. 이 건강하다 건자죠. 그럼 건망증 무슨 뜻이겠어요? 자주. 예, 이때 자주 건자가 자주 건자가 됩니다. 몹시 건, 자주 건. 이렇게 몹시 자주 잊어버리는 정신의 건망증이에요. 건망증은 다시 생각이 난다 그죠? 치면은요? 아예 생각이 안 나잖아요. 오차입니다. 자, 건망증의 근자가 몹시 또는 자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건강의 근자를 쓴다. 오늘 너무 안 하시고 이 정 다 끊고 가셔야 돼요. 이런 건데 13번까지 다 끊고 가셔야 돼요. 우리 때 속담에 어은 아기 3년 찾는다 몰라가지고 3년 찾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3년이 아니고 등에 업었으니까 그럼 앞에하고 좌우하고 3면이죠. 세 방향 3면 찾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풍지박산 났다. 풍지박산이 아니고 풍비박산 박자 우박박자예요. 풍비박산, 그 다음에 홀홀단신이 아니고 혈혈단신, 외로울 혈제예요. 야방도주한다가 아니고 야반도주, 야반, 반반자신이 한밤중은 야반이라고 해요. 야반이라고 하고 야분이라고 합니다. 나는 분자 있죠? 야분이라고 하고 야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대 묘사, 우리 뭐 코미디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승대 묘사가 아니고 승대 묘사 뺏기 못잖아. 묘사한다 뭐 그림을 묘사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묘사가 아니고 묘사. 삼수갑산은 간만 많이 붙으셨네요. 삼수갑산 아니고 삼수갑산 지명 이름이에요. 함경도에 삼수라는 지방하고 갑산이라는 유명한 우리 유배 장소입니다. 함감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삼수 지방과 갑산 지방. 절체절명의 뭐 있다니 뭐 방송하면 자주 모르는 얘기 아니고 절대절명. 연계 백수들이 교수집 가서 많이 이야기하죠. 연계 연계 그러잖아요. 연계가 아니고 연계 연할 연자입니다. 연한다 부드러운다. 벽창호 같은 거 요할게 보면 벽창호가 아니고 벽창호. 이것도 마찬가지. 한경도의 벽동과 창동에서 나는 소. 또 동네 이름입니다. 그간에 가면 우리 진매터널 있죠. 진매터널 제일 밑에가 48m거든. 진매터널이죠. 장길 침자에 문을 맺혀서 터널 밑에 그죠? 그 물속에다 묻은 거예요. 진매터널. 진매터널 혹시 공사할 때 가보셨어요? 신기할 정도로 우리 바다 물 있으면 그 밑에 바다 바닥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바닥 밑으로 구멍 뚫고 있습니다. 그냥 뚫은 게 아니고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터널을 만들었어요. 네, 터널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진배터널이에요. 보통 우리 밖에서 만들어가지고 깡고 밑까지 그냥 탁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뭔 게 아니고 그 밑으로 구멍 뚫은 거예요. 구멍 뚫고 네. 그 속에 이제 조형물을 넣고 구멍 뚫어가지고 그게 10m를 뚫고 버렸잖아요. 그니까 아니야. 선물을 만들어서 연결을 했다 아닙니까? 쭉쭉 나와가지고. 그럼 쭉쭉 했는데, 고를 들어가지고 연결을 한다는 거죠. 고소에 그냥 넣은 게 아니고요. 고를 들어가가지고, 조형물을 다 해서 고소에 고를 들어가서 다 넣고, 나머지 다 고구리 들었지 않고요. 다 가지고, 아, 넣고, 고구리 들었고. 10m를. 그 다음에, 그가 대교 다리 가면 우리 사장교가 두 개가 나오죠. 네. 사장교, 사장교가 뭡니까? 이런 거는 뭐죠? 사자가? 경사자다 되게 비슷하고 사자고 장자는 인장한테 장자잖아요. 끈을 위했다 한 뜻이죠. 우리 사장교 맞습니다. 우리 광안대교가 사장교. 사장교죠. 그죠? 예. 사장교는 기둥을 두 개 딱 채워가지고 상판이 있으면은 그죠? 상판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있으면은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전부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쭉 그거를 가지고 매달아 올리는 거죠. 이 상관을. 이거를 사장교. 최초의 사장교 어디 가세요? 진도 아니에요? 진도. 진도. 진도도 뭐 하는 사람이? 곳곳에 가면은 요새 새로지는 거의 다 사장교. 화면대고 얼마 전에 개통 화면대고도 사장교. 부산항대교도. 가다 보면 양쪽에 끝매달아 오고 있죠. 부산항대교부터 끝매달아 오고 사장교로 옵니다. 저 밑에 14번에 이제 2013년에 개통한 부산 영도다리 다리 드는 거 가서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봤습니까? 네. 2시에 2시에 딱 여기죠? 네, 옛날에 12시에 하다가 네, 2시에 늦지 않습니까? 네, 2시에 네, 네, 맞았습니다. 그 도개교라고 도개교 그 말하고 들겠어요? 말하고 들겠습니다. 큰 변신을 옛날에 옛날에 이제 그걸 초생활에 배워야지 배워야지 이제 그걸 도개교라고 그래요. 도개교. 넘어도 틸 도차죠. 연계짝이죠. 도개교라고 그래요. 여기 옥석 구분도 잘못됐다고. 옥석. 옥석 구분. 구분. 예. 네. 구분입니다. 구분한다가 아니고 구분. 함께 탄다. 옥과 둘이 함께 탄다. 무슨 뜻이에요? 그 노래는 하여튼 옥석은 우리가 구분 이렇게 생각했거든. 옥석은 구분하는 게 아니고. 구분하는 게 아니고 함께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예. 한꺼번에 다. 그거죠 우리는. 오가 그러고 옥석을 구분한다 그게 아니고 구분이라고 그래요. 구분 함께 다 옥석이 구분.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실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잘못 쓰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에게 뭐 방송에 많이 들었었지만 과연 이 한자말을 알고 쓰는지 그것도 궁금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한자 한문이 교육의 실제가 있는데요. 한자와 한문은 모든 한문의 기반이라 하고 수도 없이 강조를 합니다. 한자 공부를 잘 하는 애들이 커갈수록 공부를 다른 과목까지 공부를 잘하게 되어집니다. 사상적 기반이 확립되고 우리들의 70% 이상이 한자와 한자로 구성이 됩니다. 창의력과 이해를 높인다. 이거는 이제 한자가 뜻글자라고 그랬잖아요. 아까처럼 글서자 이렇게 풀이를 하면 애들도 자기 나름대로 막 풀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창의력이 생긴다. 이해를 높이고 어휘력 증강으로 전개되고 고급화된 언어 구사력이 생긴다. 같은 말이라도 한자 말을 많이 알면은 언어가 고급스럽잖아요. 대학교 간다든지 뭐 대학원 가서 논문을 쓴다든지 하면 거의 한자 말이 안 들어가면 논문이 안 됩니다. 그럼 다 쉽고 뭐 공부하기 쉽고 뭐 대학원도 안 가고 그냥 좋은 거 먹고 논문을 해 이런 사람들은 필요 없고 그런 사람들은 막 한 몇 마디 대화 해보면 바로 절통하죠. 그래요? 앞으로 그 사이 보고 며느리 멀쩡해 몇 마디 던져보고 이야기해보면 바로 그게 뜻도 나잖아요. 그걸 지금 위해서도 좀 잘 배우셔야 됩니다. 3번에 한자 교육은 인성교육이다. 한자만 이 정도 이게 자동으로 인성교육이 되는 거예요. 혀도 협자 하나만 딱 두고 봐도 이게 바로 혀도 협자는 이제 넓은 로자하고 자식자하는자자고 이렇게 합쳐야 되는데 넓은 이를 넓은 로자는 모인 한 몇 살이었어요? 70세. 응, 70살을 뭐라 그럽니까? 요새 70살은 또 뭐 한참 재발하지만 평균 수명 40전으로 되는 옛날에 70 같은 이건 완전 노인이죠. 네. 옛날 고배정했으니까 이런 노인을 자식이 얻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자식이 늙은 노인을 얻고 있는 거야. 그게 효자입니다. 효도 효자. 효도라는 마음은 또 서양에 없어요. 서양 이후에 효도 찾아볼 게 안 옵니다. 동양에만 있는 사상입니다. 효도가. 그래서 한자 교육에는 자동적으로 뭐예요? 효도 사상이 교육이 된다. 인성 교육이 된다. 4번에 이제 쓴문 내자랑인데요. 참고로 아십시오. 이 한자 풀이 해놓은 최초의 사전이 성문회자예요. 성문회자, 당연히 성문회자 책자도 보여드리고 또 글자 풀이, 지금 방금 제가 하는 이런 풀이도 있죠. 아, 글서자 같은 풀이도 이런 게 다 성문회자식 풀이에요. 문자를 이해한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성문회자의 이해다. 성문회자는 언제 나오냐? 구한테 편찬된 허신의 성문회자는 허신 도발을 해가지고 성문회자를 최초로 만든 사람 흉원신의 허신이라는 박사가 그래서 문자 박사입니다. 중국 언어학 사상 부의 명제라고 해요. 성문회자를 고문 연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기초자료다. 고문 특히 성문회자는 한 80%가 소전체로 되어 있거든요. 소전체 우리 글씨에 보고 소전체 뭐 대전체 이런 말 들어봤죠. 갖고 있는 그 다음에 대전체, 소전체, 뭐 예서체, 해서, 행서, 초서 이렇게 많이 들어봤지 않냐? 그 다음에 서예사에서도 귀중한 자료가 되는 제일뿐 아니라 한자 최초의 자제이다. 서예하신 분도 서문에다 소전체를 많이 짓거든요. 자, 이건 언제 만들냐면 서기 98년에서 100년, 이 3년에 걸쳐서 완성한 총 14편으로 9,350숫자 동원을 가지고 부수 540자 동원을 가지고 최초의 자전 설문회자 누가? 허신 박사 몇 자? 9,350숫자 부수 몇 개? 540개 지금 현재 우리 자전의 부수는 214개입니다 조금 예수이신 분은 지금 5편이라고 있죠. 5편. 야야, 한참 5편만 좋으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전도 단계가 있습니다. 최초의 설문에서 몇 자요? 9,350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온 게 옥표입니다. 옥표는 13,000자밖에 안 돼요. 옥표는 다음 나온 게 자휘라는 자자산, 자휘. 우리나라 때 나온 자휘라는 책이 있는데, 옥표는 33,000자. 그럼 청나라 가면 이제 강희 자전 들어봤죠. 강희 대전. 강희 자전이 48,000자. 54,000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사전, 최근에 사전에 85,000자가 실렸다네요. 이제 사전도 쭉 단계가 있기 때문에, 옥편 하면은 14,000자밖에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우리 옛날에는 동화 옥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앞으로 옥편 하지 말고, 뭐라고 해? 자전이라고. 요새 나오는 한자 사전은 전부 한자, 자전으로. 우리나라는 민족선임이나 교학사에서 나오는 전부 제목이 자전으로 나오는데. 가로해요, 옥편에 나오죠. 예, 그러니까 자전, 이유가 뭐냐면 강의 자전이 원본이에요. 강의 대제가 만들어진 강의 자전이 원본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전을 만들게 됩니다. 락 설문회전은 개통적으로 완전하게 소전을 보존하고 있고, 당시 통용하던 고문, 주문, 주차가 좀 처음 보죠? 주, 사람 이름 주, 주문 주자입니다. 사주라는 사람이 지어가지고 주문이라고 합니다. 주문. 우리가 그 청동기 그릇에 막 새겨놓은 그 꼬꼬마 도장 그림 같은 거 있죠. 그죠? 그런 걸 주문이라고 해요. 혹시 기회되면 대만에, 대만 국립고궁박물관을 가보십시오. 그 은나라 시대 그 청동기 그릇이나 대야나 소체다가 많은 글씨를 새겨놨습니다. 그게 새겨놓은 글들이 전부 주문이에요. 그 다음에 속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설문과, 설문대의 소정과 일부 주문의 형체로 그 오래된 문자를 해석할 수 있으며, 오늘날 현존하는 고서를 정리, 추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책이다. 혹시 다음 중국 여행 가시면은 설문회자는 책을 하나씩 사오십시오. 비록 원문으로 되어 있지만은, 소전은 진시황제, 진시황제 이름이 영정입니다. 성이 영시고 이름이 정이에요. 영시를 뒤에 조시로 바꾸거든요. 조정이라고. 진시황 이름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영정. 영자가 좀 어려운데, 이거는 가득 찰 영자예요. 진시황 때 이사라는 사람이죠. 진시황 때 성상을 지냈던 이사가, 이상한 사람이 이게 이제 문자, 진시황 역적 중에 문자 통일을 안 했는데, 소전처 통일을 시킵니다.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사가 당시 통용되던 모든 고문, 이걸 육국 문자라고 해요. 전국시대는 7개 용어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 시국이라고 그러죠. 진나라를 빼버리면 6개잖아요. 그래서 육국 문자. 이런 것들을 통일한 것, 소전체로 통일합니다. 허신은 설문회자 서문에서도 밝혀놨습니다. 창힐이라는 사람이 황제 때 우리 사관으로 지냈던 창힐이라는 사람은, 창힐이 처음 문자를 만들 때 유형에 의거하여 형태를 얻어서 내기를 문이라 하고, 그 뒤에 형태와 소리가 되어진 것을 자라고 한다. 두 개 합치면 문자가 되잖아요. 다음 주 시간에 문과 자에서 시작해가지고 육서까지 쫙 펼쳐지는 내용을 정리를 할 거예요. 고로 설문이란 설명한다. 문을 설명한다. 문을 설명하는 것이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설문이라는 게 별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문하고 자는 문자라고 하는데, 자는 많은 글자가 합쳐지는 걸 그랬죠, 방금. 그걸 쪼개면 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합치된 글자를 분해하고, 분해하면 더 이상 쪼개서 넣는 문이 되니까 그 문을 설명한다. 이거 해차 가지고 볼까요? 이게 불각자잖아요. 위에는 도자죠. 밑에는 소울자.
그 글자 세 개가 합자됐던지요. 그죠? 그래서 그걸 자라고 합니다. 요 하나를 쪼개고, 분각자, 갈속자, 소재계로 문의를 단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글자. 그래서 합체되어 있는 이 자를 분해하면 뭐가 돼요? 문이 된다. 그죠? 그 문을 뭔다? 설명한다. 그게 설문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해볼까요? 하나, 둘, 세 개가 글자 된 이 자를 분해하면은 각, 뭐가 된다, 그죠? 칼로 가지고 소에 난 풀을 분해한다, 그죠? 빼낸다, 해체시킨다. 그래서 이게 설문대자라는 뜻이죠. 네? 그럼 이래 볼까요? 설자, 이것도 보이시죠? 말씀은 자하고, 뭐하고, 이거하고, 합쳐진 글자들. 그죠? 먼저 영어에서 이게 아직 기쁠 열차. 우리 기쁠 열차인데 지금, 기쁠 열차는 마음이 기쁘해가지고 마음심을 쓰죠. 그죠? 우리 일락에 빠졌다, 되게. 일락, 이렇게 쓰잖아요. 요거를 말씀 쓸로서, 그죠? 원래 뜻은 기쁠 열차. 그렇게, 요게 기쁠 열차고, 말까지 더 붙이니까는 더 깊어져가지고, 원래는 깊을 열잖아요. 요것도 분해하면 위에는 마음을 파리고, 밑에는 형이잖아요. 그죠? 형이라는 사람은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밑에 요거는 이제 걸을 인치. 어진 사람이 걸을 인. 위에는 입구. 어진 사람이 걸을 가서 입으로 하늘에 구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맞이가. 그래, 맞이 형태. 이렇게 말하는 게 위로 올려 퍼진다. 내가 하늘에 고하는 말이 올려 퍼져서 이것이 기뻐돼가지고 요매도 기뻐려. 그래서 여기다 말씀을 잘못 붙인 거야. 이렇게 분해하면 뭐가 된다고 해? 합치된 글자를 분해하면 문이 된다, 그죠? 문이란 말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걸 문이라고 해요. 나무 먹기는 더 이상 쪼갤 수 없잖아요. 그죠? 물 쓰는 거. 이런 거를 문이라고 해요. 이게 다 뭐 다른 게 붙으면 되죠? 자가 되죠? 합자가 되죠? 분해하면요? 나무하고 물하고 분해가 되어버리죠? 그죠? 분해하는 거는 문이 된다, 그죠? 그 문을 설명한다. 자, 방금 했듯이. 그러면 나무에 지금 물이 피가 쭉쭉 내릴 때문에. 그 뭐 하는 것 같아요? 나무가 목욕 간 것 같다, 그죠? 목욕 간다. 저게 목욕, 목자 되죠. 그게 내 설문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내 밑에 설명, 자, 문이란 종류했고, 자는 단자의 문과 문, 문과 음의 생, 형성으로 합자된 형성 문자, 회의 문자 같은 것이 형성 회의형에서 탄생하는 게 육수 설명할 때 알 겁니다. 자, 자를 예를 들어보면, 자도 보죠. 위에 진면 자고 하늘 자차고 합치된 거죠. 문자대 자자가 이 간물이 간물이 오잖아요. 근데 간물이 옛날 말이고 요새는 그런 말 없습니다. 집이란 뜻이에요. 이거 지금 몇 자고 이거하고 지금 아들 자자가 합병이죠. 집에 자식이 생겨나 가면 어제 돼요. 여자가 시집을 가야 된다 그죠. 그 시집갈 자 시집 가서 아기를 하나만 넣는 게 아니고 열문하니까는 자식이 부른 날 자 그게 원래 뜻입니다. 그 설명입니다. 자, 진면자고 아들자 자. 즉, 시집 보낼 자, 자식 낳을 자, 변성할 자 등으로 그 숫자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즉, 이 말은 시집 가서 그 자식을 남편하고 합치돼가지고 많이 낳기 때문에 많이 불어난다는 뜻이요. 문하고 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숫자가 많이, 지금처럼 많이 합치된 거잖아요. 그죠? 이게 되죠? 자, 여기서 진면자, 위에 진면자는 의미 부분이 돼가지고, 뜻을 나타내는 데가지고, 의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는 소리 부분. 자 위에 그 진면자를 채우고 아들 자자만 해야 됩니다. 아들 자자는 소리 부분으로 성부라고 하고, 그리고 해자란 자는 합자이기 때문에 그 글자를 분해하라는 겁니다. 분해된 글자는 문이기 때문에 글자의 뜻은 글자의 자원에 의하여 설문하고 해자의 뜻을 파악하게 하고 분해된 글자를 다시 조립하면 된다.
또 글자기 때문에 이게 보내줘 버린다. 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신식고 여기 그냥 신식고 그리고 뿌리는 게 아니라 그죠? 이거 시작 하자고 여기까지 뭐 질문 좋습니다. 안 보여요? 참 일단 좀